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1%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우려가 더 커서 이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폐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PO 이후로 처음으로 이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EPS와 매출 모두 다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범위에서 가장 최상단에 해당하는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현재 급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암호화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서 이번 2분기 암호화폐 수익은 50% 넘게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 수익이 34%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애프터아워에서는 7% 넘는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백신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전날 거래에서 4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 간밤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1% 가깝게 빠졌습니다. 400달러 선을 이탈을 하면서요. 39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화이자는 이 낙폭이 더 컸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입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데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생산시설을 두 배로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10만 대 규모에서 20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12%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배런 씨는 앞으로 샤오펑의 주가 탄력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하락장 속에서도요 거의 4% 가깝게 급등하면서 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에는 4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깃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이상 증가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3.6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는데요.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유통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타깃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공급망 혼란과 임금 인상 모두 다 현재 타깃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타깃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2.7%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 처음에 혼조세로 출발했었는데 오후 2시 정도, 그 현지 시각 오후 2시가 일단 페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부터 급락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현재 단기 평선이 붕괴돼서 좀 더 조정에 그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나스닥은 일단 14,600선에서 버겁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일단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 현재 EIA 재고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고 국내 증시는 일단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요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 정유주의 성장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역시 FOMC 의사록이 되겠는데요. 이 의사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 참석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말에 테이퍼링을 일단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 특히 이제 은행과 증권, 그 다음 보험주 관련해가지고서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서 영향이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식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강한 상승 모멘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 연말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하반기에 실물단과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역시 같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고소득자 규제라든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 증시가 조정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글로벌한 영향력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중국발 매출 감소가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은 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